서준이 잡았고 두 번째 경기는 박성준이 받아치면서 경기는 타임! 네 번 포르테 맵땅 저그가 밀렸습니다. 그런 만큼 박성준이 꼭 잡아야 될 테고 만약에 선준이 불리할 것으로 평가받거든 2맵이 더 박성준 잡아낸다면 4경기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5경기 가도 그러나 첫 경기 서준 이긴 맵입니다. 어느 선수가 2맵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Life is killing me. Swear sometimes I think this life is killing me. Killing me.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호 서지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7시고요. 7시 서지훈 진영이고 태난 그리고 이곳에서 박성준의 진영은 뭐 가깝네요. 가라 방향. 네. 에버포르테가 저그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결과도 그렇고 그 이유는 일단 저그가 앞마당도 올리고 센터 싸움하기가 편해서이지 그 전에 그렇다면 테란이 저그의 앞마당을 가져가는 시점에 뭔가 시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그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대각선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가로나 세로 방향일 경우에는 테란의 서지훈 선수에게 충분히 저그를 초반에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은 가로 방향이요, 대각선 아닙니다. 그렇죠. 예, 뭐 이 세로 방향이 되었을 경우에 뭐 양 진영의 앞마당. 지금 SC가 이거는 센터 배럭인데. 예, 예. 저 오버로드가 말씀하시죠. 예, 센터 배럭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예, 전진 배럭이고. 여기서 생산된 머린들이 정찰 겸사해서 좀 빠르게 가보면서 그리고 여차하면 예. 입구를 틀어막고 멀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 지금 그 서준 선수의 초반 8배럭스 빌드가 지금 먹혀들고 있는 이유가 보통 오버로드 정찰 보내고 반대로 드론을 정찰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버로드 정찰보다 드론이 빠르게 마련인데 지금 드론은 위쪽으로 왔거든요. 그럼요. 오버로드는 이제 곧 도착하겠습니다만 그 방향상 예, 예. 지금 박성준 선수의 드론은 내려갔고 앞마당 가져간단 예, 말입니다. 예, 예. 앞마당 바로 그렇죠. 네. 예, 큰 입구를 일단 막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테란이 8배럭스를 했으면은 저그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뭔가 좀 달리기 시작. SB 상대편 지역으로 예, 먼저 가고요. 바로 이병민 선수에게 홍진 선수가 패했을 때도 현재까지 하고 양상은 굉장히 비슷했었고 거기다가 예. 오버로드는 지금 저 배럭스 보이지도 않고요. 이미 출발했거든요. 네. 자, 그럼 갑자기 나갈 수 있습니다. SB 먼저 갖고 이제 마린이 하나 더씩 준비되고 준비가 돼요. 예, 예, 뭐, 이, 바로 그, 정말 이, 그, 네오기오틴하고 이 맵을 특히나 이제 테란 대저그의 양상을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예, 박성준 선수는 지금 모르거든요. 못 보거든요. 네. 해처리 시야로 저거 안 보입니다, 지금. 벙커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박성준만 지금 이 상황인지 몰라요! 초반 8배럭 플레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네. 서준 선수! 에스프가 다 가고 있죠? 네, 뭔가 좀 감이 이상한지, 드론 다 지금 복귀된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박성준의 본진! 자, 박성준! 벙커를 잡다가! 마린 잡아요! 마린이 못 들어가게 절정 그렇게 마린 하나 죽었고! 실수죠. 네. 일부러 상대방 드론들을 좀 도발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했나요, 선수? 저는 SB를 많이 많이 잡아줬고요. 드론 많이 잡아줬고. 그래도 지금 벙커에 머린이 들어가기만 한데. 네. 박성준 선수 굉장히 위기입니다. 마린이 지금 2기째거든요. 드론의 피해도 엄청나게 많고 이 정도만 싸워줘도 드론 거의 됐다. 이건 뭐 네. 벙커 들어가고 말고. 네. 아주 훌륭했네요. 이게 네. 뭐냐면은 저런 형태의 치즈 러시성 벙커링을 할 때. 예, 저그들이 왜 박성준의 드론은 저글링이라 그러잖아요. 네. 드론 컨트롤을 기차게 해서 어떻게든 벙커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머리를 잡아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뭐 그냥 하늘이 두 쪽 나도 벙커에 들어가야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SCV의 역할이 컸죠. 그럼요. 드론을 일찌감치 다 SCV가 저렇게 안 왔으면 이거 벙커를 실패할 수도 네.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박성준 상대편의 본진 쪽으로 하는데 그러면 드론 나갈 수 있습니까? 벙커를 짓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서플라이 디포 진다고 해서 막히진 않거든요. 자 그럼 이거 완전히 머리 서로 맞바꾸기 보다도 경기 양상은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또 저 맞바꾸기 얘네는 또 드론이 아니라 얘네 저글링 같은 드론이 아니라 진짜 저글링이거든요. 네. 얘네는 SCV가 머린의 길을 막았어요. 빈벙커고요. 예. 자 그러면은 머린 한기 뽑았었던 거는 잡혔나요 조금 전에?
이거 모르겠는데 야, 이렇게 되면 잡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박성준 선수에게 지금 충분히 기회가 생겼죠. 왜냐하면 병력 생산이 가능 이 여기만 급하게 해야 돼요. 병력 생산이 가능한 베러스는 하나뿐이지만 박성준 선수 본진에서 생산하면 되거든요. 네, SCB가 지금 거의 다 죽었죠. SCB가 다 그럼 마린도 올리 마린이면 머리 네, 잡아야 돼요. 자 마린 하나 잡아놓고 두 번째 마린 들어갈 때 서지훈 서지훈 들어가게 마린 들어가게 프로킹 해줘야 돼요. 자, 나눠주면서 서지훈 마린을 채널 마린 죽었어요. 마린 죽었어요. SCB 다 박성준이 이겼어요. 여기 머리 남겨 나와요. 뒤쪽에 마린 하나 온다 해도 벙커 깨지거든요. 벙커 벙커 깨지면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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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어요. 마린 죽었죠. SCB도 저거 죽고요. 박성준 선수 본진에 드론 몇 개 있나요? 박성준 본진 5시 박성준 본진 5시 드론 일하고 있어요. 저거는 이거 뭐죠? 야 정말 이거 정말 투신이에요 박성준 선수. 예, 진짜 상황 판단 와 너무 좋네요. 야 그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저글링들이 그냥 밀고 나 할 말이 없습니다. 나와서 GG. 예, 저글링 숫자 확인하는 순간 GG예요. 네. 야 이 서준 선수가 전략도 좋았고 기세도 정말 좋았는데 야 어떻게 그냥 한 순간에 맞으니까 벙커러시 사실상 성공하고 5분 30초 만에 테란이졌어요. 네, 박성준 선수의 저글링 나온 거 그냥 보낸 게 급한 날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5분 39초 만에 벙커링 성공했는데 경기가 5분 39초 만에 끝났다. 근데 저그가 이겼다.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진짜 박성준 이겼어요. 박성준 이겼어요. 앞서 나가네요, 박성준.